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면은 살벌하다, 짜증난다, 치사하다, 뭐 야비하다,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김정은보다 이명박을 더 미워하고 원자폭탄보다 원전을 더 무서워하고. 핸드폰에서 나온 전자파보다도 4대에서 나온 전자파가 더 해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김정은과 간첩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어떤 경우는 이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 이 작금의 이 분위기입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을 미화하는 국사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친일파라 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걸 하려고 한다든지 하여튼 좀 괴기한 그런 풍토입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이니까 뭐 어느 나라든 권력투쟁을 아름답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차원이 높다는 미국의 정치판이 요새 그 힐러리와 트럼프 사이에 오고 가는 말도 아주 살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 이게 유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유머가 없고 명언이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여유가. 교양이 없다. 정치인 하면 요새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남의 약점을 캐는 데는 선수다. 그러나 교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국에 엘리트를 배출하는 이튼 칼리지의 교훈이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라고 하고, 처칠이 말하기를 정치에서 가장 추악한 짓은 자기 경쟁자가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는 정치고 사람을 잡아넣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수사입니다. 정치를 수사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가 이게 그렇게 되면 검찰과 정치 이렇게 가까워져 버립니다. 검사와 정치가는 제일 멀리 있어야 됩니다. 일본도 검사 출신은 절대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지키는 영역이 다르니까요. 일본에서는 또 편집국장, 보도국장 출신이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습니다. 서로 견제를 하는 직종이다. 물론 판사 출신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변호사 출신은 있습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여러 명언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뽑아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역시 대정치가가 좋은 말을 남기는 것 같아요. 디스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 되었을 때 오랫동안 수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남긴 말은 경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를 해본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이 못할 반역적 행동과 무례는 없다. 왜냐하면 정치엔 명예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엔 명예가 없답니다. 정치 사전에는 마지막 말이라는 게 없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해가지고 국회에서 큰 소리 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절대로 좌절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끈질긴 투지가 있으니까 권력투쟁의 게임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이거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여론을 조직해야 정당이 된다.
그런 거죠. 여론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국가인데, 그러나 그 여론은 조직이 돼야 됩니다. 조직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론을 조직하면 정당이 된다는 거죠. 정치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불평도 하지 말고 해명도 하지 말라. Never complain and never explain. 설명하기 시작하면 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설명하기 시작. 오막살이가 행복하지 않은데 궁전이 안전할 리가 없다. 서민들이 행복해야 청와대가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죠. 신사들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때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신사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뭐 사기꾼, 반역자,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차지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공적 생활에서 가장 찾기 힘든 덕목이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정치인일수록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정치를 오래 해본 디스레일리는 공직자나 정치인일수록 용기가 없다. 이렇게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의 명언이, 정치에 관련된 명언이 많죠. 에이브럼 링컨은 유머사전이나 명언사전에 항상 가장 많은 말들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적 거짓말쟁이가 될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없다. 이 거짓말을 하면 항상 거짓말을 한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으면 상호 모순이 생기는데,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간의 행태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인간의 천성은 바꿀 수 없다. 성격은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은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진실된 사실을 전하는 일이다. 아주 경청해 볼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뭘 공약을 많이 해가지고 관심을 살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그것을 믿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라. 그런 뜻이죠.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그들을 믿을 수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일이다. 국민들을 믿고 진실을 전하라. 국민들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게 나의 종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링컨이나 디스레일리나 또한 사람 이 소개 드릴 사람, 트루만입니다. 트루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세 분은 독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독설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특히 트루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독설가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지도자는 훌륭한 독설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다 독설가이다. 자기 체험을 이야기한 듯합니다. 이 링컨은 잘 아시다시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지난 한 150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사를 참 좋아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그리고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분입니다. 항상 독서를 통해서 역사와 마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력에도 이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정정당당하고 무직하고 성격이 급하고 남자답고
이런 성격으로 해서, 좋은 성격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엘리트. 예컨대, 딘 애치슨 국무장관, 조지 마샬 국방장관을 거느렸는데, 두 최고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트루만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것은 트루만의 교양인데, 그 교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는 그분이 가진 예술적 감각, 미국인으로서의 독특한 정의감, 그리고 독서, 특히 역사에 대한 독서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점잖은 정치인, 넌 누가 뽑느냐? 그것은 교양 있는 유권자가 뽑습니다. 교양 있는 유권자가 없으면은 교양 있는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들의 평균 수준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국회를 욕하고 정치인들의 행패를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한 정치인이라도 찍어주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만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요 거짓말을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데도 찍어주는 데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정치는 국민들이 교양인이 될때 달라질 것인데, 이게 오래가는 거죠. 한국 사람은 교양과는 다문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교양과 다문화다. 특히 이 배운 사람들이 교양이 부족합니다. 교양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교양의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통계상 보면은 학력이 높을수록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력이 낮을수록 정확하게 판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배운 무식자죠. 배운 무식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양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 기자, 정치인, 때로는 검사, 판사, 교수, 뭐 운동가라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양을 재건하는 건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어디서부터 재건할지 알아야죠. 한국인의 교양이 이렇게 붕괴되고, 교양인이 마치 멸종동물처럼 되고 있는 것은, 첫째, 말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말. 교양인은 교양어를 써야 합니다. 정확하고 품격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로 혼용을 해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자를 쓰지 않으므로 한글이 암호화 되고 그리고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어가 파괴되고 모국어가 파괴되고 언어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사고도 생각도 혼란스러워지고, 표현하는 것은 저질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중요성, 언어가 사상과 행동과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지도자들이 몰라가지고, 이 모든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정책인데, 언어 정책에서 크게 실수해서 지금 한글 전용이 40년 계속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종의 저질화되는, 생각의 저질화,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교양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양이라는 것은 독서가 기본입니다. 독서, 문학, 역사, 그리고 철학에 대한 독서, 인문학적 지식이죠. 여기 예술적 감성이 함양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정정당당한 승부, 법을 지키는 습관이 되어야 되죠. 또는 야성을
인간이라는 것은 지성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성도 같이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문학, 역사, 예술, 종교, 철학, 이런 것이 통합된 독서를 통한 교양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균형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온건해지죠. 과격해지지 않습니다.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이런 교육이 사실은 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근데 한국에서 큰 실수한 게 한글 전용으로 가는 그 무렵에 명문 고등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이 엘리트는 그 인격의 형성이 고등학교 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뭐 영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높게 올라간 사람이 다 좋은 고등학교에서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평등주의 차원에서 없애버린 것은 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큰 불행으로 작용할 겁니다. 말하자면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이란 것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는 고향이기도 하고, 조국이기도 하고, 집안이기도 하고, 모교이기도 합니다. 모교.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교양을 파괴하는 것은 이 좌파 운동권입니다. 운동권과 교양은 이건 다물쇠한 존재입니다. 운동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투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그 운동한다는 그 자체 안에 이미 교양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운동이. 특히 좌파 운동은 더하죠. 좌파 운동은 우선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좌파 운동입니다. 우파 운동과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좌파는 운동의 목적이 선을 행한다가 아닙니다. 권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려면 수단방법 안 가려야죠. 특히 선동이 중요하게 먹혀듭니다. 선동은 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교양인으로서 꼭 필요한 균형감과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정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또 좌익 운동권은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됩니다. 분열시켜야, 파편화시켜야 자기들이 다수가 되는 거죠. 분열, 사람을 분열시키려면 증오심을 조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교양의 독이죠. 교양은 증오심을 제일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교양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양의 바탕에는 온건한 거, 균형감각, 그리고 관용, 이런 게 깔려야 그게 교양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한국인의 교양을 파괴하는 것은 특히 남자에 해당되겠는데, 이 남자의 미학이 한국에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자의 미학이라고 하면은, 남자다움이란 게 있습니다. 남자다움. 그게 군인 정신일 수도 있고, 무사도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애국심에서 나옵니다. 애국심. 애국심은 필연적으로 군사문화와 닿아 있습니다. 영국에서 좋게 말해서 젠틀맨십이라 하는데 그 신사도의 핵심은 기사도입니다. 기사도. 일본의 무사도, 한국의 화랑도 이것과 대비되는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교적 덕목이죠. 선비정신. 조선조의 선비정신. 근데 이 조선조의 선비정신이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실천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농사 짓는 것을 체면 깎이는 걸 생각하고, 선비들이 뭐 운동하는 걸, 왜땀 흘리면서 운동하느냐고, 그거 종식해서 구경하면 될 텐데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선비 정신이 현대화된 가운데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의 선비 정신은 막 단절되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비 정신이 가진 의리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효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켜갈 면이 있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처럼 그게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계승되고 해가지고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책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남자다움, 애국심, 이것은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라는 너무 좋은 혜택이 있어 놓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김정은이 핵을 쏘겠나? 설마 쏘겠나? 쏘면 미국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니까 이게 웰빙에만 탐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특히 이 보수 세력조차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게 아마 좌파들이 보기에는 그런 보수는 아주 만만하고 아주 노예근성, 사대주의 근성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의지가 상실된 나라에서는 진정한 도양인 국가 엘리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가 엘리트는 애국심이 기본인데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면은 애국심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요약하면은 한국은 한글 전용에 의한 교양의 붕괴, 자주국방 의지의 결여에 의한 남자다움의 실종, 그리고 좌파 운동권의 발호에 의해서 증오와 분열이 선동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니까 어딘가는 치사하고 짜증스럽고 아주 사납고 그래서 교양인으로서 꼭 필요한 균형감과 너그러움, 유머감과 이런 것이 실종되었는데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재건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가장 중요한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은의 교양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교양의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는 조국이란 말을 씁니다. 그 유럽에 보면은 유럽에 서른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서른 몇 개의 나라가 다 자기 나라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갖지 않으면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독일 사람은 누굽니까?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은 누구죠?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민족과 나라를 만든다는 이 언어의 엄청난 의미를 한국의 엘리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위대한 이승만 박정희조차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가 이렇게 한글 전용에 의해서 언어 능력이 어휘력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고급 문서 해독 능력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권에 떨어지고 반대로 한자와 원래의 토속 일본어를 같이 쓰는 일본은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씀으로써 세계에서 고급 문서 해독력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똑같은 언어 구조를 가진 데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 이것이 국민 교양의 차이로 지금 드러나고 그것이 국격의 차이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국가 브랜드로 치면은 일본이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으로 꼽히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객이 일본인으로 꼽히는 것은 교양어를 쓴다는 것, 교양 있게 보인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 글 쓰는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훨씬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는데 저는 보다 문장력이 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필력이 국력이다. 필력이 국력이다. 의위력만큼 사람은 출세할 수 있다. 의위력만큼 사람은 교양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